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심층분석. 네, 오늘 대선 경선 불복 프레임 걱정할 것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얼마 전에 그 이낙연 후보 캠프 측의 서른 선대본부장이 이런 말을 들고 나왔었어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는 이 대선 경선 불복이라는 역사의 트라우마가 있어요. 오늘 한국일보 기사에도 나온 건데 제가 이거를 딱 보면서 제가 좀 가미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민주당의 대선 경선 불복 역사와 함께 그때와 지금의 대선 경선 불복이라는 말은 굉장한 시대적 착오에서 나오는 말들이다. 이런 말들을 좀 해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월 10일 날 대선 경선이 끝나죠. 그리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달후 11월 9일이에요. 그러면 대선 경선 불복을 시사하는 어떤 그쪽 이낙연 후보 측의 서른 선대본부장의 말을 들어보면, 그러니까 그때 잠깐 한때 여론조사 기관에서 이낙연 후보가 윤석열과 1대1로 붙었을 때더큰 차이로 이긴다는 여론조사가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 이후에 이런 경선 불복 프레임이 일어났는데, 이거를 보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좀 분노하고 뭐 그런 얘기들도 나왔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민주당에서 김두관 후보나 뭐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굉장히 저거는 정권 재창출의 염원인 민주당과 어떤 우리 민주세력의 배신적인 행위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그 비판을 많이 했었죠. 근데 저는 그 이런 뭐 불복이니 이런 말들은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윤석열이 해결해줬다라는 내용이에요. 왜 그러냐면 대선 경선 불복을 들고 나오는 어떤 후보나 그쪽 캠프는요, 막장이에요, 막장. 그 이후의 정치를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사활을 걸고 마지막으로 던지는 카드예요. 근데 대선 경선 불복을 얘기하는 사람치고 단한 명도 성공한 정치인은 없어요. 그렇죠? 단한 명도 성공한 정치인은 없어요. 그리고 그 민주당뿐만 아니라 현재 국민의힘에서 이준석과 윤석열의 갈등, 그것도 자세히 보면요, 사실상 대선 경선 불복 프레임의 작용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준석이라는 당대표는 경선을 공정하게 관리해야 되는데 원희룡 지사와의 통화에서 사실상 윤석열은 조만간 정리된다. 가장 저쪽 국민의힘에 입당하면서 대선 지지율이 가장 높은 윤석열이 정리된다라는 것은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여야 할것 없이 지금 어떤 이런 불복 프레임에 쓰라미가 한번 스치고 지나간 건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런 대선 경선 불복 프레임에 어떤 던질 수 있는 거는요, 저는 마지막 어떤 본인 캠프와 본인들이 어떤 이 지지율에 있어서 굉장히 조바심에, 조바심에 그 본인들만이 이겨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낙연 지사는 이런 현재 상황을 보고 지지자들이 뭐 분열된다, 뭐 역투표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요, 진짜 이낙연 후보가 본인 말대로 문재인 대통령 정부를 계승하는 사람이라면요 사퇴해야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진짜 민주 진영의 정권 연장을 위해서라면 본인 때문에 민주당이 분열이 되고 본인 때문에 경선 불복이라는 말이가 나온다 그러면 본인이 사퇴하는 게 정답이죠. 사퇴해서 민주당의 나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권 연장이 중요하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낙연은 분열을 막아야 되는 선장이 돼야죠. 그러면 민주당에서도 이낙연의 진정성을 알수 있겠죠. 그러나 오히려 지금 끝도 없이 네거티브 선거를 하는 자들은 성공한 전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민주당에서도 여러분들, 그러니까 대선 경선 불복이라는 거는요, 대통령 직선제가 일어난 1987년 이후에 일어났었고, 15대 대선,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15대 대선에서 언제 대선 경선 불복이 있었냐면, 그때 여러분들 이인재 기억하시죠? 우리가 불사조유라고 얘기하는 이인재가 그 당시에 한나라당 경선에서 이회창한테 깨집니다. 그렇죠? 우리 민주 진영은 위기 때마다 꼭 스타들이 한 명씩 나타나요.
저는 요번에 사실상 조중동과 대한민국의 기두 수구 기득권들의 총공격이 문재인 정부의 정권 연장을 막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구세주가 저는 윤석열이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개인적으로는 제가 정치 분석을 해보면 그 당시에 이제 구세주는 이인재였어요. 저는 김대중 대통령이 이인재 아니었으면 여러분들 대통령 당선 못된 거 알고 계시죠? 그때 이인재가 그 이회창과 대선 경선, 국민의, 그 당시 한나라당 대선 경선, 그 처음에는 신한국당이었다가 이름을 바꿔요. 한나라당으로. 한나라당에서 이제 경선을 했는데 져요. 지니까 탈당을 해요. 그래갖고 국민연합인가? 뭐를 만들어요. 그 당시에 정당을 만들어요. 만들어서 국민신당. 국민신당을 만들어갖고 독자 출마를 해요. 근데 3등을 해요. 우리 민주주의에게는 정말 행운이었죠. 그게 바로 그러니까 1997년 15대 대선이었어요. 그 당시에 1등이 김대중 대통령이었는데 40.27, 이회창 38.74, 이인재가 무려 19.2, 거의 300만 표를 가져갔어요. 표 차이는 한 40만 표밖에 안 났었어요. 그래갖고 사실상 이회창, 이인재 그 표가 분산이 되면서 그 당시에 그 김대중 대통령이 DJP 연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인재가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 지는 선거였어요. 이런 어떻게 보면 이것도 저쪽 정당의 불복의 역사거든요. 근데 2002년 16대 대선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여러분들 누가 그 이후에 이제 이인재가 그 국민신당에서 접고 새천년 민주당으로 건너오는 거예요. 이제 왔다리 갔다리 했다는 게 그거예요. 한나라당에 있다가 결국은 이회창과의 결별, 그래서 국민신당, 그래서 3등하면서 그쪽에서 욕 뒤지게 먹으니까 자기가 대선 민주당의 김대중 정권의 1등 공신이다 라고 하면서 사실상 새천년 민주당으로 그 다음에 이제 철사같이 온 거예요. 그러다 2002년 16대 대통령 선거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인재 대서론이 있었어요. 이인재 대서론이 있어갖고 그 당시에도 이인재와 그러니까 이회창의 대결이었어요. 처음에 노무현은 2% 나왔어요, 처음에. 근데 이 노무현 대통령을 바람으로 우리가 이제 서서히 노사모가 바람을 일으키면서 의외에 이인재 대서론이 있었는데 선거 중반부터 노무현 대통령이 역전을 해요. 역전을 하면서 사실상 이제 이인재가 노무현 대통령한테 상대가 아니고 광주에서도 깨지고 믿던 다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인재가 자진 사퇴를 해요. 중도 경선 완주를 안 해요. 사퇴를 하고 이인재가 들어간 정당이 어디다? 거기가 이제 자민련이에요. 이제 새천년 민주당에서 노무현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들어간 정당이 자민련이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자민련에서 또 국회의원이 되고 그래갖고 우리가 불사조라고 했었죠. 그때 2002년이 바로 16대 대선이었습니다. 근데 2002년 16대 대선은 두 번의 경선 불복이 있었어요. 사실상 이인재가 먼저 노무현 대통령에게 져놓고 탈당해갖고 나가버리고 두 번째는 뭐죠? 2002년 하면 여러분들이 뭐죠? 월드컵이었죠. 월드컵. 엄청난 월드컵의 그 시너지 효과를 빌어서 정몽준, 그 당시에 정몽준이 엄청난 인기를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론조사를 하면요, 거의 이회창이 대통령이라고 할 정도로 이회창 대 노무현 대통령 1대1 대결로 하면요 10% 이상 차이가 났었어요. 근데 희한하게 노무현 플러스 정몽준 하면 이겨요. 간발의 차로. 그런 현상이었었어요. 그래서 정몽준의 몸값이 굉장히 올라갈 때예요. 그래서 정몽준의 몸값이 올라가니까 정몽준은 뭐 후보에 나오지도 않았는데 노무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새천년 민주당 그 민주통합당이었죠. 새천년 민주당 후보로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됐는데 이인재는 불복을 하고 자민련으로 튀어버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노무현 대통령 힘 갖고는 이제 이회창을 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정몽준과의 단일화를 시도해요. 정몽준과 단일화를 시도하는데 정몽준은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정권을 잡은 다음에 어떻게 전국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그 다음에 유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사사건건 부딪히고 막 그렇게 돼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대선 하루 전날 정몽준이가 노무현 대통령 지지를 철회를 해요. 그런데 후보 단일화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분명히 이겼거든요. 노무현 대통령이 정몽준과의 후보 단일화에서도 이겨요. 이겼는데 정몽준이가 갑자기 하루 전날 자기는 노무현 대통령을 노무현을 지지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우리 민중에서는 청천벽력 같은 굉장한 그 시련이 왔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뚫고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이 된 거예요. 그렇죠? 이런 그 어떤 불복의 역사를 보면 여러분들 공통점이 있어요. 불복의 역사.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지금도 누가 봐도 사실상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이낙연 후보에게 질 일이 없습니다. 그럼 바보가 아닌 이상 다 알죠? 그렇죠? 지금 이낙연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민주당 내 지지율 차이는 거의 20% 이상 나요. 누가 봐도 이제 이낙연이 이재명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근데 왜 저런 민주당 안에서 불복의 어떤 언어나 정치적인 어떤 선동이 나오냐? 민주당 안의 기득권들은 이재명을 인정하지 않아요. 어게인 2002년이 된 거예요. 어게인 2002년. 제 말에 아마 너무너무 동의할 거야. 왜 이낙연 같은 자기네들은 민주 진영의 진골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네들은 늘 기득권과 살아왔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서울대 법대를 나오고 오랫동안 민주화 운동을 하고 그랬던 분이어서 지금 이낙연과 붙는다? 오히려 이낙연의 저런 행동은 나올 수가 없어요. 변방의 장수가 중심으로 들어오기까지 민주당에서도 엄청난 벽들이 있는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은 후보인 거예요. 바로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을 봤듯이. 아직도 민주당 안에는 그런 기득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어떤 이낙연 후보나 그 설훈 누가 누구 입에서 나왔죠? 선대본부장 설훈 의원 입에서 나왔죠. 제가 여러분들 얼마 전에 그 얘기해 드린 거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김근태 병이에요. 김근태 병이 도졌다라고 제가 얘기했죠. 설훈은 누가 봐도 민평년계의 마청이에요. 그렇죠? 민평년계의 마탱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김근태 의장은 독재와 한거하면서 굉장히 민주화를 위한 훌륭하신 분이죠. 김근태 같은 분이 여러분들 옛날에 기억나세요? 노무현 대통령과 계급장 뛰고 맞짱 뜨자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말들이 왜 나오냐?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노무현, 네가 뭘 했냐는 거야.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나 할줄 알지? 노무현을 대통령이 된 이후에 이제는 대한민국의 국정을 책임지고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본인들은 목숨 걸고 전두환과 싸우고 박정희와 싸웠던 우리 민주화의 가장 큰 공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기득권 의식에 있다 보니까 대통령을 노무현 대통령이 차지해도 그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김근태 의장 같은 분들이 바로 노무현 대통령과 계급장 뛰고 맞짱 뜨자고 했던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김근태 밑에서 정치를 배웠던 설훈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재명 지사에게 하는 얘기가 후보에게 얘기가 하는 게 바로 불복 프레임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정치의 어떤 그 순혈 구조를 따지는 민주당의 기득권들이 결국 이재명을 인정할 수 없다가 바로 불복 프레임이 나오는 것이다. 이런 원인 중에 가장 큰 거는 뭐다? 이재명을 인정하지 않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여러분들 어떤 걸볼 거냐면요.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됐을 때, 과거에 이재명을 잊고, 모든 4년 전에 이재명을 기억하는 정치인들이 대부분이에요. 특히 여의도에 갇혀있는 3선 이상의 중진들, 여러분들 아시겠죠? 여의도에 갇혀있는 3선 이상의 중진 의원들은요, 아직도 이재명을 자기 발 아래로 봐요. 가만 생각해보세요. 4년 전에 이재명은 그냥 성남시장이었어요. 성남시장에서 국회에 부르면 나와서 그냥 일개 시장이었던 거예요. 성남시장. 지사도 아니고. 이 시장 뭐 똑바로 하세요. 호통치던 사람들이라고. 국회에서. 응? 그리고 뭐 같은 거 시장으로서 뭐 하고 싶으면 의원님 하면서 협조를 구해야 되는 그런 4년 전에 이재명을 기억하는 민주당의 기득권 정치인들이 있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무엇을 볼 거냐?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이재명 후보가로 확정이 될 경우에 4년 전에 이재명이라는 걸다 잊고 이제는 민주당의 정권 연장을 위하는 사실상 민주당의 리더격인 후보가 되는 건데 그런 후보에 사실상 인정하는 정치인들 4선이건 5선이건 뭐 초선이건 이제는 민주당의 정권 연장을 위해서
가장 앞장서 있는 민주당의 대권 후보로서 진정성 있게 대하는 정치인들이 어떤 정치인들이고, 아직도 4년 전에 이재명을 기억해서 민주당의 대권 후보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정치인들이 누구인지를 가장 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용기는요, 현실을 직시하고 그 사람의 위치를 인정해주는 것도 굉장히 위대한 정치인들이에요. 그걸 잘하는 게 누구냐? 바로 우원식 후보예요. 그렇죠? 우원식, 정청래 이런 사람들은 과거에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이재명 지사가, 그 당시에 이재명 시장이 바라볼 때 3선에 4선에 굉장히 민주당 원내대표가 높아 보였던 정치인들이지만, 우원식 후보 같은 경우에도 이재명 지사의 캠프에서 선대본부장을 맡아주는 거, 그런 것도 쉬운 정책이 아니야.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정치인들이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됐을 때 온 힘을 기울여서 우리 대통령 후보라고 깍듯이 예우하는 거, 단순한 이재명 후보가 대선 경선에서 민주당의 후보가 됐을 때는 단순히 이재명의 승리가 아닌 거예요. 더불어민주당의 정권 연장을 위해서 민주당 지지자들과 민주세력의 후보가 되는 거예요. 단순한 개인 이재명으로 볼 것이냐, 민주진영의 문재인 정부에 이어서 정권 연장을 하는 이재명으로 보일 것이냐, 그거는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개인 이재명은 자기네 눈에는 한없이 낮아 보일지 모르지만, 대선 후보 이재명은 우리가 당연히 보호하고 지키고 우리 민주 정권의 연장을 위해서라도 사실상 대통령급으로 여러분들이 존중해주고 예우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각 정당에 대선 후보가 결정되면 바로 경호가 붙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경호가 붙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시각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대선 경선 불복이 굉장히 이낙연 지지자들을 보면 진짜 현실화 될 것 같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불안한 마음이 들으시는 분들 분명 있어요. 그쵸? 불안한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어. 쟤네들 하는 거 보니까 일명 똥파리라고 하는 인간들, 전부는 아니래도 극히 일부는 분명히 윤석열 찍는다는 소리가 나온다,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민주 진영에는 첫째, 똥파리들이나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장관은요 동일시예요. 지금 보시면, 그렇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민주 진영에 보호해야 될 사람이고, 두 번째 바로 보호해야 될 사람이 바로 조국 장관님인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조국 장관님이나 민주 진영의 유시민이라는 거대한 정치인들이 있지만, 그분들이 지금은 당연히 민주당의 경선에서 이분을 다물고 있어요. 당연히 민주당의 입을 다물고 있죠. 그러나 경선이 끝나고 단일 후보가 됐을 경우엔 누구보다도 정권 연장이 필요한 건 조국 장관님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진짜 마음 아픈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정경심 교수님이 마지막 대법원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지만 그렇게 녹록치가 않습니다. 법리적인 판결만 하니까. 1심, 2심이 유죄가 나왔기 때문에 유일하게 우리가 정경심 교수 그리고 조국 장관님의 명예 회복을 하는 거는요, 정권 연장밖에 없는 거예요. 정권 연장을 해서 다음 정권에서 정경심 교수님을 보석으로 뺀다든지, 그런 방법이 가장 빠른 거예요, 현재. 그렇죠? 가장 빠른 방법은 사실상 다음 정권에 우리가 잡고 보석으로 정경심 교수님을 빨리 출소시켜서 그때 다시 우리가 또 싸우는, 그게 김경수 지사나 그런 게 있어요. 만약에 정권을 뺏긴다고 생각하십시오. 더 혹독한 시련이 우리는 눈앞에 보입니다. 누구보다도 여러분들 조국 장관님 그리고 유시민 전 장관님 이런 분들은요, 민주 진영의 정권 연장이 가장, 우리 민주 진영의 화합을 위해서라도, 지금은 그분들이 침묵을 하고 있지만 우리 민주 진영의 리더격인 대통령 후보에 출마 안 하신 분들은 당연히 말을 할 수 있죠. 조국 장관님이 여러분들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재명 싫다 그러고 젖독 찐다 그러면 정말 이번엔 정권 연장이 중요합니다 라고 말 한마디 하면요, 똥파리들은 조국 장관님의 말까지 어겨가면서 윤석열을 찍는다? 많은 방지가 될 것이에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을 절대 악으로 생각하는 애들은요, 무슨 일이 벌어져도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지 말라 그래도 걔네들은 말 안 들어요. 그러나 100명 중에서 적어도 70명 정도는, 아, 조국 장관님 그리고 김경수 지사님 그리고 우리 유시민 장관님 이런 분들의 말이 굉장히 영향력이 갈 것이다. 두 번째,
저는 왜 여러분들이 사표를 자꾸 겁내시는데 겁낼 필요가 없냐? 여러분들 상황이 많이 달라졌어요. 제가 2부에서 얘기할 건데 역선택이라고 하죠. 한마디로 이낙연 지지자들이 윤석열을 찍는다는 응답이 33. 몇 프로가 나왔다. 이거는요. 어떤 경우에 이게 좀 가능하냐면요. 윤석열이 제3지대에 있었을 경우. 중요한 얘기예요. 만약에 윤석열이 제 예상보다는 국민의힘에 너무 빨리 입당을 했어요.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의 경선이 9월, 그러니까 10월 달에 끝나고 윤석열이가 계속 밖에 있었다 그러면, 그쵸? 윤석열이 계속 밖에 있었다 그러면 적어도 아무리 똥파리건 이재명이 아무리 절대 악이라서 싫어도 국민의힘에다가 투표하는 건 굉장히 민주 진영으로서는 부담이 있는 거예요. 제말 이해하십니까? 그쵸? 만약에 윤석열이 국민의힘에 입당하지 않고 제3지대에 있다 그러면 이재명이 싫어서 제3지대에 투표하는 것은 본인의 양심에서는 그나마 할수 있는 투표예요. 너무 싫으니까. 그런데 윤석열이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자체만으로 그런 본인의 비양심적인, 여태까지 이재명 지지자들도 국민의힘을 비판했고 우리가 문재인 정부를 지킨다고 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국민의힘에다가 후보에다가 투표를 한다는 것은 양심의 가책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윤석열이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자체만으로도 사표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들 제말 일리가 있잖아요. 윤석열이 계속 밖에 있으면 자기는 국민의힘 후보에다가 찍은 게 아니기 때문에 죄의식 없이 이재명이 시킬 때문에 윤석열에다가 표를 찍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잖아. 내가 너무 싫어.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민주당 후보가 이낙연이 됐어요. 분명히 찍기 싫은 사람들이 생겨요. 그거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똥파리들이나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나 이낙연 후보가 싫은 사람들은요, 민주당 후보에 이낙연이 됐다면 끔찍하다고 해갖고 찍기 싫은 사람들 분명히 있어요. 그쵸? 생각하기도 싫고, 찍기 싫은 사람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나 이성적인 우리 민주 진영의 사람들은 그렇다고 해갖고 자기가 국민의힘에 투표할 수 없다는 것은 100% 동의하는 분들이에요. 여기 있는 분들은. 그렇죠? 100% 나는 그렇다. 아무리 내가 이낙연이 싫어도 어떻게 내가 국민의힘에 투표를 하냐?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스스로들에게 채찍질을 하면서 그래도 민주당에다가 투표할 수 있는 이성적인 지지자들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윤석열의 국민의힘 입당은 민주당의 행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대선 경선 불복 프레임은 걱정할 것 없다라는 게 우리 민주진영에서는 아직 여러분들이 경선이 끝나고 나서 민주진영을 단일 대우로 이끌 만한 정치인들은 분명히 아직도 있고 대선 후보엔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 민주진영의 마음을 하나로 잡고 있는 조국 장관님이나 또는 유시민 전 장관, 거기에 이해찬 대표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는 본격적으로 이제는 적들과 싸워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총 가세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 여러분들 민주당 경선이 조금 불안해 보이긴 하지만 우리 민주 진영에는 엄청난 인재들이 있다. 그렇죠? 거기에다가 우리 추미애 장관님이 검찰 개혁을 누구보다도 정면에서 싸우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님은요, 지금 물론 2등을 해갖고 이재명 후보와 선두를 다투면 너무 좋겠지만, 추미애 출마 자체만으로도 민주당의 경선이 선명성을 띨수 있고, 적어도 적폐들과의, 수구 기득권 세력들과의 대선 경선 자체가 개혁적 이미지를 치러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음 대통령 후보라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사실상, 누가 봐도 어느 정당이 개혁적이냐, 어느 정당이 나랑, 좀 맞나. 사실 여러분들 주변에는, 우리가 말은 그래요. 중도는 없다라고 했지만, 중도는 분명히 존재는 해요. 왜 중도를 존대한다고 저는 사실 저 중도 인정 안 하는 사람 중에 제가 하나, 첫 번째 사람인데, 중도를 어느 순간부터 인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제 주변에도 얘기하다 보면, 저번에는 이명박 찍었다가, 이번에는 문재인 찍었다가,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존재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너무, 민주당 위주의 정치 식견을 갖고 있다 보니까 나 위에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구나. 여러분들 주변에도 여러분들 분명히 보시면요, 지난번에 박근혜 찍었다가 이번에 문재인 찍은 분들이 분명히 있고, 정말 앞으로 그러면 누굴 찍을 거라라고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면요, 자기는 자기의 유불리에 따라서 누구든지 찍을 수 있다라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저는 그거를 중도라고 봅니다. 그렇죠?
저도 여러분들에게 늘 얘기했지만 중도는 센 쪽에 붙는다라고 얘기는 했어요. 근데 지금 요즘은요, 어떤 게 센지를 보지를 않아요. 어떤 정책이나 어떤 분위기에 따라서, 일단은 민주당이 지금 굉장히 불리한 거는 사실상 부동산 문제였거든요. 부동산 문제로 20대부터 50대까지 다 열받게 했어요. 그래서 4.7 재보궐선거가 사실상 참패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희망적인 어떤 내년 대선 구도를 보면요. 저는 윤석열의 국민의당 입당은 정말 민주당의 구도가 좋아졌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거는 2부에 말씀드리고요. 대선 경선 불복 프레임 걱정할 것 없다는 요 정도까지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아, 윤석열이 입당을 하는 순간 그래도 이낙연을 인정할 수 없는 그리고 이재명을 인정할 수 없는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는 차마 국민의힘에 투표할 수 없는 사람들은 분명히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사표 방지의 역할을 할수 있고 민주주의형에는 대선 후보는 아니지만 민주주의형에 억울하게 지금 감옥에 가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정권 연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역설적으로 얘기를 하면 민주주의형의 표가 그렇게 여러분들 역선택이나 이런 것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